괜히 찝찝하게 이게 뭐야. 사람 미안하게 만들고 죄책감 들게 하고 괜히 죄인 만들고 그래. 짜증나게. 뭐하러 가나매는 걸려가지고 빚쟁이 된 기분이다. 오빠는 어떡할 거야? 난 오빠 미워서 죽이 싫어. 전혀 꼴보기 싫어서도 죽이 싫고. 어쩜 끝까지 정상인연이랑만 쏙닥쏙닥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안 그래 오빠? 나도 마찬가지다. 사람 뒤통수만 안 쳤어도 이러지 않지. 외상이 찾아서 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외상이 건들면 가만 안 둬. 너무너무 속상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나오는지.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어도 나름 우애 있게 끈끈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 우리 정신과 공부할 때도 배웠잖아. 어린 시절 겪는 것이 아픔이든 행복이든 평생 간다고.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어. 오빠 잘못이란 거야? 제일 인정받고 사랑받은 넌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나도 어머니랑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어린 시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거든. 언젠가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전혀 다른 말을 하시더라. 정말 놀랬어. 어떻게 기억이 그렇게 다른지. 좀 기다려보자. 저러다 마음 변할 수도 있고. 예, 아버지. 너 경찰서에 불려가더니 왜 오도가도 안 하냐? 연락도 없고. 경찰서에서는 왜 부른겨? 돼지고기 형제들 문제 생긴겨?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밥 해놓고 집에 좀 갔다 올게. 중이한테 말하지 마. 안 해. 장인어른한테도. 알았어.